오늘 이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의 생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목사 자신도 그러지만은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또 하나님이 각 심령에 은혜를 주신데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일요일 내내 그냥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와서 아멘 은혜 받고 또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까먹어요. 오늘 설교 뭔 말씀 들었나, 오늘 본문 말씀 뭐 했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게 습관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귀만 높아. 안 들은 말 없이 다 알아. 다 알고, 성경도 다 알고 있고 다 아는 말이고. 아, 다 아는 말이지. 어디 저 모르는 말 딴 말 하면 그건 이단이죠. 성경 여러분들 수십 분이 꼭 잘 알 줄 믿습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보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하여튼 아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뭐 사업하고, 참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은퇴했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 미국 땅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알고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고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받으면 오래요.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를 못하면 다 그냥 영향이 안 되죠. 그러면 또 되풀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분히 용서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믿는지 모릅니다만 대부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야. 지식적이고.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하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 해버려. 저도 목사로 살았지만 한 50 중반까지 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60이 넘어서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생각도 안 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성령이 가라한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그것만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도 그냥 단 사람 하라고 줘버리고 또 딴 데서 개척하고. 제가 책을 좀 썼습니다만은 개척교회를 12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서도 우리 식구들만 교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교인도 없고 해도 하나님이 매주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게 모이는 거, 사람이 작게 모인, 뭐 작게 모인 하나도 없는데서도 해봤고, 또 큰 교회도 해봤고 중간 교회도 해봤고 이래 해봤는데, 내 경험으로는 큰 교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지만 너무 바람 잘 들었다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정말로 살이 빠지고 뼈가 썩어요. 얼마나 예를 매기든지. 야, 어떨 때는 내가 목사지만
죽어버리시더라.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치하고 보니까 아, 큰 교회가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그래도 좋다. 작은 교회는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는 한 사람이 꽃처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교인이 꽃으로 보여야 돼. 우리 딸을 큰 딸을 낳는데 집사님 우리 집안 사태가 오면은 꽃이다 그래요. 그럼 뭘 꽃이라는지 꽃도 없는데 꽃이라는지 내가 그때 꽃이란 말이 뭔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 딸아이 갓 태어난 딸아이를 보고 꽃이다 그런 거예요. 꽃이라. 그래서 내 속으로 왜 꽃이라 하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꽃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애기들이 꽃으로 보이고 교인들이 꽃으로 보여요. 제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꽃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꽃이기 때문에 꽃을 좋아. 이게 꽃인데 꽃이 아니고 그냥 풀로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풀이기 때문에 풀로 보는 거예요. 어찌든지 얼마나 힘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교회가 교인 수가 작아도 한 개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면 준대로 안 주면 안 준대로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은 하나님 다 해주셔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고. 나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목회하면서도 여기 저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았어요. 난 시민권, 영주권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시민권 받아요. 한국 사는데 올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난 한국에 목회하면서도 여기가 시민권 받았다니까. 이게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목사님 목회도 나는 그냥 울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인자 생각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 하나님이 해준대. 왜 그렇게 몰라. 그렇게 멍청히 살았어요. 나같이 그렇게 멍청히 하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 거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예?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인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교인들을 더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버린 거야.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을, 하나님이 기뻐할 일만 하면 돼. 우리는 그것만 찾아야 돼. 왜 제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을 말하냐면 은혜 받으면 뭐래. 100번, 1000번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 1년이 지나도 골 한 골도 못 넣어. 축구선수가 골을 못 넣으면 퇴출해야 팔려. 그냥 너 그만 나오지 마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데 왜 그렇습니까? 골을 많이 넣어야 최고 인기가 있어. 돈도 많이 받고. 교인도 마찬가지. 골을 많이 내. 골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골을 한 방도 못 넣는다면 너 퇴출이야. 퇴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냐 할 거야. 여러분들 골을 많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골은 뭐냐? 골이 뭐냐? 골은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 1년 하나님 나 1년에 골 한 골 넣겠습니다.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한 골 넣을지 두 골 넣을지 할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넣지 못 넣지. 축구선수가 골 넣으려고 얼마나 뛰고 고생합니까? 어떨 때는 부정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 골 많이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미요. 그걸 해봐야 재미가 있어. 나는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 내 친구가 있었는데 천주교신자야. 어릴 때부터 천주교. 그런데 나 우리 교회 나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언제 보니까는 대표 안 좋더라고. 여러분 이 천주교인이 개종하고 교회에 온다는 건 그 정말 아주 힘들어요.
기독교인이 천주교 간 사람이지만 천주교 기독교 교회 안 와요. 근데 원주민이 와 있더라고.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저와 따라온 것 뿐이야. 그 여러분들도 꼴을 넣으려면은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그냥 잘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 보면은 따라와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돼. 그냥 힘들다 막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전도해봐야 그 기쁨을 누린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은퇴하기 전날, 나 은퇴하기 전날도 300집을 매일 놓고 됐어요. 300집. 왜 300집이냐? 200집 하면은 한 사람도 못 만나. 땀 뻘뻘 흘리면서 300집 정도 녹화하고 다니면 한 사람, 두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그럼 들어가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시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누가 하란 말 하라에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 왜? 전도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가 하든지 말든지 뭐 말하든지 말든지 전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느냐. 은혜만 받으면 기쁨이요. 은혜만 받으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슬픔만 있어도 천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손자 보니까 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날마다 본 줄 알아요. 왜? 시험 쳐가지고 와가지고 점수 잘 맞았다고. 난 점수 보지도 않고 5불도 주고 10불도 주고 날마다 돈을 줬어. 돈을 달라요. 그 재밌어. 돈 주는 거 재밌으니까. 그놈이 받은 건 재밌, 받는 건 재밌고 나는 주는 것이 재밌고. 그래서 항상 돈을 10불이고 5불이고 없을 때는 20불도 아깝지만 20불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놈이 이제 고등학생 되고 막 키가 그냥 나보다 이만큼 큰데 이제는 돈 주란 말을 안 해. 여러분들 이 어린 신자는 주십시오 그래. 그런데 이제 어른 신자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그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 성도의 생활이 현장이 없어. 현장. 교회에서는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집에 가고 이 일태가 사회에 나가면은 현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첫째가 뭐냐?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의 첫째가 뭐냐? 정직이야. 정직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건 말은 아니에요. 마음 착하고 뭐 좋은 일 해라 그런 정직 윤리가 아니야. 왜 정직해야 하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정직이야. 믿음이 무슨 뜻이야? 피스티신. 헬라어로 피스티신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페이스 정직이라는 뜻이야. 믿음은 정직이야. 정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네 정직해라 해라 해라 안 해도 믿음이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합니까? 아주 아 미국에서 보니까 그냥 목사들이 얼마나 죄짓고 못되신 제일 많이 하고 식당에 가면 제일 오래 안 줬고 팁은 제일 안 준대.
그래서 식당 그 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싫어. 올해는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자리만 자주 안 잡고 팀도 안 주고 아주 그냥 막 목살을 태워. 아니 남 좀 장사사로 하도록 자리도 비켜주고 해야 되는 말이야. 정직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아멘. 걷는 자에게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준다는 것이죠. 정도를 가는 자에게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해봐요. 무시당하고 병신 취급당하고 멸시당하고 얼마나 그런 것 많이 당. 나는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난 나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참 손해도 많이 보고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정직한다는 힘들어요. 그러나 정직히 정도를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준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물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복 주십시오. 복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그게 복 아니에요. 근데 복 달라 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줘요. 정직히 해야 하나님 좋은 곳에 딱 붙잡아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도망다 있는데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다윗이 옷자락을 베지. 그 5절 보면 옷자락 베은 것은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지. 6절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총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옷자락 베는 것까지도 회개했어요. 왜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름 부은 종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어요. 금한 것을 내가 어길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다윗 후 대대로 등불을 끄지 않냐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깃발이 지금도 세계를 날리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 놓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야. 말씀이 진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은 이익이 되고 정직하면 손해보고 해서 손해를 당해도 재산이 다 날라가고 다 손해를 당해도 정직해라. 정직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붙잡아놓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난 우리 딸이 시집 갈 때도 돈 1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정직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너는 믿음을 선택해라. 내 마지막 이 말을 해줬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그냥 나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붙잡아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가 정직이요. 정직. 둘째는 주는 자가 돼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반자도 복이 있다 했죠. 주는 자가 돼야. 많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왜 주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다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고 통장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다 주고 가셨어요. 십자가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주고 가셨어요. 왜 주야 하느냐? 복음은 주는 것이에요. 주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야. 이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이 확성 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이크가 아니에요. 여기 옛날에는 여기 이 종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있어요. 종. 이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야. 울려야 돼. 종이. 가수가 노래를 불려야 가수야.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수습할 길이 없어. 가수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왜 주야 하느냐? 남에게 주는 것이 많이 주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남에게 주는 것이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곧 내게 주는 것이야.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나한테 준다니까. 남한테 준 것은 아까운데 나한테 준 거 하나도 안 아깝잖아. 내 친구는 자기 딸이 카드도 주고 차도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아빠 이거 쓰고 차 타고 다니면서 다 하시라 해도 기름값이 아까워서 차를 안 몰고 다녀. 그 카드도 안 써.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현금도 안 사는 마음일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까우면은 다 도둑놈 주고 간다고. 다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 왜 나왔겠어요? 도둑놈한테 준 거다. 한번 이런 기도해 보시죠. 나는 누구한테 주고 갈까?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난 작년인가 차 운전하다가 30마일점에서 핸들을 잡고 딱 깜빡 잠들었어요. 가로수를 받아가지고 새 차를 폐차시켜버리고 나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응급실에 살아났는데 그래도 어디 부러지진 않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 CT 촬영, 처음 CT 촬영했는데 폐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있어요. 폐. 그래서 이거 저 종합검사 해보자고 그래. 이거 폐 잘라내자.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그냥 안겠다 그랬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 왜 왔냐고. 아, 내가 80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더 이상 살아서 뭐하겠냐고. 나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의사가 깜짝 놀랐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나 목사다. 나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알았다고 그냥 가라가더라고.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야. 진짜로. 약도 안 먹고 그냥 하나는 근데 아직은 쌩쌩해. 그냥 아직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면 가요. 우리가 갈 때 여러분들을 또 다 갈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 다 같이 가지만 안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진 것 누구한테 주고 갈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 다 복음 전하는데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남는 것이야. 아들, 딸들은 저들 또 가지고 벌어서 열심히 살면 돼. 남에게 주는 것은 뭐 내게 주는 것이 되겠지. 나는 목회할 때 하도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밤에도 낮에도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1년 4월 마지막 날에 그 호텔비를 접대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유 너무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아예 교회에다가 두 집이 오면은 함께 살 수 있도록 게스트룸을 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도 낮에도 그냥 알았다고 와서 자고 그렇게 손님 대접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손님 대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손 대접하기 힘쓰라 했잖아요. 손 대면 힘쓰라 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
내가 어디 소리 못 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호랑 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라고 브라질에서도 오라고 저기 뭐 여러분도 오라고 오라고 그 내가 속도 없이 오란다고 오란 데만 딱 가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지만 또 안 갈 때는 가고 싶은 마음도 안 가게 돼요. 어찌든지 여러분들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주는 것이라니까. 준다면 꼭 돈을 준 걸로 생각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십시오.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이건 돈보다 소중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고 이 말하고 위로를 받고 하고 상담하고 위로를 받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대자가 없다니까. 그런 사람 하고 싶어도. 그래서 복음은 주는 것이다. 주려고 힘써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혜받은 자의 생활은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세리, 도둑놈, 친구, 죄인의 친구로.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 할 때 다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만 골라 사귀지 마라. 다른 사람 싫어한 사람, 죄인, 도둑놈, 세리,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친구가 돼봐요. 아무 사람도 내 친구 안 돼주는데 굳이 당신은 나를 돌아보고 친구가 돼주냐.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잘 이렇게 이들 그런 관계를 할 때에 조건을 달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친구가 되죠. 나는 저 한국의 벌교 중앙교회 젊었을 때 있었는데 그게 전도를 하러 다니면 거기 사는 모든 분들이 교회 나오면 안 간대. 난 교회 가려면 천주교 간대. 그리고 왜 천주교 아니니까 천주교에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계속 도와줬다. 근데 천주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면 천주교 안 돼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많이 먹이고 뿌리고 입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천주교 안 가지만은 만약에 간다면 천주교 간다고 생각 없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이래 어려운 사람들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신불신간에 일이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그렇게 한 걸 끝난 것이 아니더라. 계속 그 생각을 약속이 난 듯이 그래요. 약속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를 가시면 등불을 끄지 않을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계속 붙잡아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너에게 안겨주시라 했어요. 내가 주면 하나님도 안겨주시고 고난당한, 환난당한, 어려움당한 사람 여러분들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
여러분들이 아픈 일이 많이 있으면은 아픈 것은 낫고 있다는 증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이 아픈 것은 낫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고난 당한다. 살아있으니까 고난 당해. 죽으면 고난도 안 당해. 그리고 목회할 때 많이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나처럼 프리. 고난도 없어. 예민한 사람도 없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이 낫지 죽어버리는 거다. 죽고 싶으면 그냥 아프지도 말고 가버리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정직과 좋은 일과 고난당한 사람의 친구 일주일을 이거 머릿속에 담고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골을 넣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골 넣는 선수가 선수야. 골 낳는 사람은 헌일이야. 그건 퇴출이야. 팔아버려. 그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골 안 넣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보고만 계시오. 다 하나님 아세요.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회개하죠. 참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년 1년에 골을 많이 넣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